내가 죽였다. 그런데 실수였다. 제발 믿어달라고. 그렇게요. 아니야. 실수가 아니야. 동서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대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증언입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결백을 믿었고 도주시 피고인은 유일하게 믿고 있던 증인에게 실수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살인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평상시 피고인은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대준 겁니다. 맞죠? 네. 이상입니다. 검사, 반대 신문하세요. 그 당시엔 피고인의 결백을 믿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 강성재 씨는 저를 밀쳐서 유산을 하게 했고 제 어머니에게 생사가 위험할 정도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사고의 진실을 덮은 채 이유라 씨와의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저와 제 어머니를 여행까지 보내놓고요. 그리고 그 이후 증거인멸을 위해서 온갖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BJ의 주인이 되기 위한 것이었고 이준혁 씨 사고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점들로 미뤄볼 때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의 정체를 알아챈 이준혁을 이유라 씨와 결혼하기 위해 실수가 아닌 고의로 죽였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